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7월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8월 1일입니다. 혹시 8월달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이나 어떤 결정과 판단에서 또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어떤 거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 8월달,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8월 달.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8월 달입니다. 이거 경신월이라 그럽니다. 경신월. 언제 이 시기를 경신월 언제로 보냐? 시기를 8월. 보통 8월 8일에서 올해는 9월, 8월 7일에서 9월 7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7, 8일, 8월 8일, 거의 이 시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정확하게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8월 7일, 정확하게는 8월 7일,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경신월에 창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달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을 설명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계묘년을 봐야겠죠. 계묘년. 올해 2023년도겠죠. 계묘년. 그러다가 지금 8월 달, 앞으로 들어온 8월 8일에서 9월 7일 사이. 이 달이 어떻냐 한번 보자. 얘네들의 특성을 보자. 오행상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얘도 금을 이야기합니다. 사주병리학에서는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결실. 결실이죠. 그래서 이 금은 신월에 우리가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되고 결과를 따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물을 딸수 있는 시기인가? 한번 계묘년을 보자. 계묘년은 얘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금이고, 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얘 특성을 보자. 성질을 보자. 개수는 차갑다 이렇게 봅니다. 개수는 추워요. 차갑다. 명리학에서는 차갑다 이렇게 봅니다. 차갑다. 묘는 뭐냐? 습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습하다. 차갑고 습하다. 경은 어떠냐? 경은 오행상 금이지만 차갑다. 금이니까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은 어떠냐? 얘도 금이니까 차갑다. 그러면서 수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차가우면서 습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얘를 믹스를 시켜서 보자. 차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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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하네. 온통 차갑고 차갑고 습하네. 결과물을 따야 하는데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 그러면 뭐냐? 벌써 정답이 딱 하나가 있겠죠. 사주에서 오행상 화의 유무를 봐줘라 이걸 얘기해 주. 사주팔자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화기가 있냐 없냐를 봐주라. 개인 사주에서 화기가 있냐 없냐, 많이 있냐 없냐, 있는데 충과 파에 의해서 깨졌냐, 이거에 의해서 이 달에 대한 답변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습목이죠. 결과를 따야잖아요. 습한 건데 얘는 그건 뭘 원하냐, 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얘는 햇빛을 원한다는 거죠. 나타난 화기를 원하죠. 이게 오행상 목, 나무에서 결과물을 따줘야 하는데 지금 화기가 약하니까 올해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으면 과실들이 많이, 단맛이 많이 없어집니다. 화기가 푹푹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얘도 화기를 원하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결과, 결실인데 얘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화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화기. 근데 화기가 사주에서 약해. 그럼 뭐냐?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다 이걸 이야기죠.
기다려라 이걸래. 때를 기다려라. 지금 뭔가 치고받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달에 화기가 약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간이 갑을 갖고 있다, 을을 갖고 있다. 갑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행상 화가 없는데 이 달에 뭔가 계약을 하고 창업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어떠냐? 이미 굉장히 골이 아프고 힘들다 이것을 표현해 주셨던 걸 이해하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8월 7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신이라는 글자가 무임경이라고 합니다. 무임경. 자, 얘에서 임수하고 무토하고 얘가 지금 지배하는 것이 16일을 지배를 합니다. 16일. 그러니까 8월 7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제를 기다려야 하냐면 8월 24일인데 8월 그냥 보통 한 17일에서 21일까지 21일 이전까지는 8월 20일까지 내일이 8월 2일인데 21일까지 17일에서 21일까지는 참고 그 이후에 행하라 이걸 이야기해 줘. 경금이 돌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무토와 임수가 들어오는 이 시기에서는 깝깝하다 이걸 얘기하죠. 깝깝하다 이걸 얘기하죠. 보편적으로 일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임계에서 일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임계 여기에서 누구냐 깝깝한 사람들 갑을 깝깝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때 여기서 병정 정화 그 다음에 무토 이 두 개는 일간에서 무토와 기토 특히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화기가 있으면 그래도 이 사주에서 이 시기 괜찮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오행상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 괜찮아요. 선방해요. 왜? 이 습하고 냉한 것을 화기가 탁탁 조우를 해주면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나 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화기가 약한 상태에서 습하고 냉한 것이 더 치고 들어오면 결실 열매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달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뭐냐? 잘못하면 이 시기에 계약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행하다 보면 돈으로 땜빵한다 이걸 이야기죠. 골이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기가 있으면 금을 녹여 너 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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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하고 화기가 들어서 뽀송뽀송하게 해주니까 또 화급금을 해주니까 금 자체가 녹고 습하고 냉한 것을 제거를 시켜주고 오행상 목을 화를 통해서 빛을 주니까 괜찮은데 사주에서 화기가 없다면은 있는데도 충과 파에 의해서 파괴된 사람이라면 이 달이 어떻겠냐 상식적으로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치고받고 나간다 무모한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죠. 도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 일간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하죠. 못 먹어도 고하죠. 예. 일간에서 금수를 일간 금과 수를 갖고 있는데 금수가 들어오니까 신강하잖아요. 신강하니까 와라 실은 와라 와도 나는 헤딩하겠다 이걸 얘기해. 그래 헤딩해봐라. 그래도 괜찮은 한번 헤딩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 강제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객기를 부리지만 그래도 결국 상처는 남는다. 영광의 상처다 이걸 얘기해. 상처를 입고 한다. 그러나 병정은 정화는 근본적으로 얘는 화기 이 금이 들어오는 것을 반깁니다. 녹이고 자기의 목적을 갖고자 하니까. 그런데 정화를 갖고 있으면서 사주가 너무나 힘이 없거나 그럴 때는 고통을 받겠죠. 그림의 떡이니까 들어왔는데도 녹이고 자기 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경신월은 2023년도 8월달 경신월 8월 21일까지는 저는 보편적으로 기다립니다 이걸 얘기죠. 기다려라 때를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덜 익었다 익지 않은 걸 어떻게 따려고 하느냐 아직은 얘네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그 시기 8월 21일 넘어서 조금 그때부터 움직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때는 괜찮으나 8월 21일 전까지 17일까지는 너무나 전반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경신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을 갖고 있다, 가지다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신월, 개묘년 경신월. 일간에서 병화, 저화, 병화는 갖고 있지만 지가 열심히 하지만 목적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제기를 시킨 것이고, 그러나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토는 강제적으로 지가 또 먹을 수 있는 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돈, 재물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에서 화기가 조건은 없다. 정화와 무토도 화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순조롭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그것이 약한 사람들은 또한 뭐냐, 이 일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전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떠냐, 갑을병자국이 경신인게 보편적으로 이달 8월 21일까지는 조금만 낮추고 가자. 일반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왜?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느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문서를 잡고 하는 사람, 어떤 돈을 내가 당기고자 하는 뭔가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달이 갑갑하다 이걸 내죠. 갑갑하다 이걸 내죠. 갑갑하다. 갑갑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겠죠. 때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연 하나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덟 글자. 사주 여덟갈 팔자, 사주 팔자를 놓고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놓고 정확하게 간명해야 이렇게 해야 그것이 지극히 올바르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렇다 개묘년 경신 원인은 사주에서 얘네들의 특성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화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부분을 참고하고, 사주에서 너무나 또 신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화기를 도충해서 끌어다 써가지고 또 재물을 취하거나 어떤 목적물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식에는 소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절대 대중, 절대 다수는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타고 들어간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